안녕하세요. 컴퓨터 절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네, 메모리 관련 컨텐츠입니다. 세 가지 메모리를 지금 화면 속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거는 요거예요, 요거. 삼성 최신 주차 16기가 단면 M.2 메모리입니다. 여러분, 16기가 단면 메모리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16기가 단면 다른 메모리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칩 있죠, 칩. 이게 램 IC 칩인데 이게 딱 8개로 이루어진 단면 16기가 메모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후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면 메모리니까. 요거 오버 포텐셜 그리고 오버클럭하는 방법에 대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아니 씨,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하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나가지 마세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준비한 컨텐츠는 그거였는데 내용을 바꿨어요. 여러분, 다이 B다이, C다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M다이는 도대체 뭔데? 다이별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양면 단면, 방금 봐서 양면 단면은 뭔지 알겠어. 근데 이게 뭐가 좋아?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신 주차라 그랬잖아. 최신 주차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어때요? 컴닝을 위한 컨텐츠인 거예요. 오늘 이걸 알아야 다음번에 M다이가 왜 지금 내가 신나서 들고 왔는지 이해가 될 테니까.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한번 메모리 구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는 C다이 메모리입니다. 자, 제가 확대해도 잘 보이게 초점을 바꾸고 보여드리고 있어요. 스티커가 보이시죠? 이 스티커에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여기 삼성 메모리 Made in China,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16GB라 적혔죠? 16기가라는 겁니다. ER 곱하기 8돼 있어요. 이 ER이면 뭘까요? 양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ER은 듀얼 랭크를 뜻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8, 뒤에 8은 8비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PC4는 DDR4 메모리를 뜻하는 거고요. 2666은 2666 클럭이란 거예요. 참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싱글 랭크, 듀얼 랭크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요 내용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래가지고 셀 어레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비트수 곱해서 64비트가 나오면은 싱글이고 128이 나오면은 듀얼이다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자니 조금 복잡해서요. 아시겠죠? 여튼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럼 그 위에 숫자 1947, 이 1947은 주차를 뜻합니다. 19 뭘까요? 연도를 뜻해요. 19년도 47, 47주차입니다 47 곱하기 7 하면은 뭐 생산에는 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충 어떻게 되죠? 50으로 칩시다. 그게 7 곱하기 하면 350이지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 정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10월 말 아니면 뭐 11월쯤에 만들어진 거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최신 주차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밑에 M378A2K4312 이거는 파트 넘버예요. 여러분이 메모리 호환성 테스트 할 때 보드에서 큐브의 항목에는 이게 적혀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안 적혀있는 메모리들이 있어서 큐브의 목록 확인하기 정말 어려운데요. 삼성 메모리는 스티커에 잘 적혀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맨 뒤에 다시 앞에 붙었는 세 글자 CB1 요걸 보면은 요 메모리의 다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다일까요? 네, C다이에요. CB1 맨 앞에 거 C다이. 이렇게 이제 주차도 알게 되고 무슨 다인지도 알게 되고 속도도 알고 어떤 종류의 메모리인지 무슨 랭크인지 그리고 몇 기가인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딴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원래 리뷰하려고 했던 메모리예요. 자, 주차 어떻게 됩니까?
3, 2, 1, 땡. 네, 20년 1주 차입니다. 진짜 최신 메모리죠. 1월 달에 만들어진 거야, 올해. Made in Korea. 아, 이건 한국에서 만들어졌네요. 16기가, 똑같죠? 1R, 1R 뭐라 그랬죠? 단면요. 아, 설마 또 단면, 양면 아니다 그랬잖아. 이거 단면일 리가 없잖아. 이거 뭐야? 싱글 랭크. 예, 네, 싱글 랭크 메모리입니다. 8비트는 똑같네요. PC4, DDR4 메모리에 2666. 그리고 맨 밑에 파트 넘버 보면은 뭘 보면은 무슨 단인지 알 수 있다. 다시 앞에 세 글자 MX3. 네, 맨 앞에 M이죠. 요걸 보면 M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사실 구분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양면 단면 같은 경우에는 한 면에 이 메모리 검은색에 IC 칩이 있다면 뒷면에는 없는 이게 단면이고요. 앞면에도 있고 뒷면에도 있으면 양면인 거예요. 아, 이제 다 알려줬다. 끝인가? 아니죠.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듣는 B다이, C다이 이게 뭐냐?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일단 삼성은 A다이로 양산을 시작합니다. A다이는 최초 양산 버전으로 사이즈가 좀 커요. 무슨 사이즈가 크냐면은 요 메모리 IC칩 있죠. 요거를 그 미세화 공정을 적용시키면은 불량률이 높아집니다. 처음 만드는 DDR4 메모리를 아주 좁은 다이에다가 그려서 만들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저거 사이즈가 좀 커요. 그 얘기는 뭐다? 양산할 때 단가가 올라간다.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뭐 안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빼는 거 없이 레이어 기판 층수도 충분히 두껍고 튼실하게 이것저것 다 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양산 버전이니까 쌀 수가 없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얼마 안 만듭니다. 비싸니까 돈이 안 남을 거 아니야. 적당히 만들다가 A다이는 그만 만듭니다. 그리고 B다이를 만들어요. B다이 같은 경우는 실제 대량 생산을 시작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다이는 우리가 이 정도 메모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각 뭐 회사에게 보내주는 수준으로 만들고 말고요. B다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죠. 튜닝 메모리 회사 아니면 이런 껍딱지 메모리 만드는 회사도 다들 이런 메모리 칩을 받아와서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기 때문에 B다이 이거는 실제 대량 생산해서 뿌리는 제품입니다. 여러 회사에. A다이보다 다소 작고 작아진 건 뭐냐면은 이거 많이 그려봤으니까 이제 좀 더 세밀하게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이를 조금 작게 만들어요. 칩 크기가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그려보면 숙련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불량률이 낮아져요. 대량 생산할 때 불량률도 낮아지고 좀 작게 만들면 돈이 좀 더 많겠죠. 요게 근데 여러분한테 많이 가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은 튜닝 메모리 회사한테 많이 넘겨줍니다. 물론 초창기에 C다이 수율이 너무 안 좋을 때는 B다이 일부가 여러분한테 소비자용으로 판매가 되긴 했습니다. 대부분은 소비자한테 넘어가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건 뭐다? C다이예요. C다이는 B다이에서 18나노, 그러니까 B다이가 20나노였어요. 18나노로 좀 더 공정을 미세화하고 또 칩 크기가 좀 더 축소가 됐겠죠. 밀집화돼서 뭐 마스크에서도 절감했다 한데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B다이에서 원가 절감 어느 정도 하고 일반 유저들한테 싸게 판매할 목적으로 대량 생산한 게 C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거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 C다이도 초창기에는 수율이 안 좋지만 많이 만들다 보면 뭐다? 공정이 안정화되어서 어느 정도 수율이 나온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새 C다이가 어때요? 젠투에서 3600 거의 다 들어가요. 100개 중에서 99개 정도가. 그런데다가 이제 뭐 팬텀 ITX 같은 아주 오버클럭이 잘 되는 메인보드에서는 이 C다이가 B다이 못지않은 뭐 4000클럭을 찍는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좀 뽑기 운이 있어요. 수율 폭망인 거 고르면은 안 들어가서 뭐 3200도 겨우 집어넣고 하긴 하거든요. 여튼 여러분이 대부분 사는 건 저 C다이예요. D다이가 있는데 D다이는 또 C다이에서 약간의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는 거. 근데 실제로는 C다이와 거의 다름없는 제품이 D다이입니다. 실수율 같은 경우는 C다이와 비슷하죠. 그리고 오버포텐셜도 비슷해요. 여기서 말한 실수율은 생산했을 때 불량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D다이랑 C다이는 아주 흡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뭐 오버포텐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E다이, T다이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뭐 불량을 모아서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 단가 절감을 좀 더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요 부분은 정확히 모르니까 혹시 관계자분 계시면은 댓글로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T다이는 드럽게 오퍼가 안 되는 건 확실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손에 쥐고 있는 M다이, M다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M다이는 대용량용, 그러니까 큰 용량을 만들기 위한 칩에 집적도를 대폭 올린 2기가 칩을 사용한 버전입니다. 요 하나가 2기가예요. 단가를 뭐 낮추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32기가 제품, 원래 서버용 그거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M다이예요. 이제 서버 시장에서 적당히 풀리고 생산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자용 고용량 제품도 나오기 시작한 거죠. 16기가 단면도 있고 이거 양면인 놈은 32기가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M다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나눠지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뭘 알아봤죠? 뭐 양면, 단면, 그리고 그 주차, 그리고 다이별 구분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양면, 단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더 좋아요? 혹시 물어보실까봐 설명을 드릴 텐데 단면 같은 게 오버가 잘 돼요. 칩 숫자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고 보통 단면이 싱글 랭크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단면은 오버클럭이 잘 된다. 그러면은 양면은 장점이 도대체 뭐예요? 양면은 기본 성능이 약간 더 좋습니다. 싱글 랭크보다. 근데 메모리 성능이 100%라고 했을 때 뭐 몇 프로 차이가 안 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스템 전체적인 성능이 100%라 치면은 거기에 메모리가 차지하는 부분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몇 프로 차이면은 0. 뭐 시스템 전체적인 성능에서는 0. 몇 프로 차이겠죠. 여러분이 체감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성능 차이는 있지만 양면과 단면의 성능 차이보다 이 오버 포텐셜로 인한 오버 능력으로 인한 성능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단면 메모리가 좋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많이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번은 M다이로 왠지 급하게 마무리 짓는 것 같은데 빼먹은 거 있나? 없죠? M다이 메모리 오버클럭 포텐셜과 오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나 이거 외에도 뭐 주차 확인하는 거나 뭐 랭크 보는 방법이나 아니면 다이별 차이점, 양면, 단면의 장단점 이거 말고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다음번 리뷰를 하기 전에 메모리 구분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